전 탄탄한 몸 좋아합니다. 운동한 몸. Yeah, that's right, man. 슬림한데 나올 건 나오고 빵빵 걸쭉 빵빵 여기까지. 아담하고 슬림하고 섹시한. 저는 다 좋죠. 여자면 다 좋은 거? 다 좋지. 건강이 넘치는 몸이 좋은 것 같아. 제시요. 오. 오. 제가 보이세요? 아 진짜요? 우리는만 못 보네. 첫 인상이 아담하셔요. 하죠. 오해하지 마세요. 좀 귀엽다는 뜻이에요. 지나가다 차가 온다 바로 그냥 일로 와 하고 딱 이렇게 딱 지켜주고 싶은. 왜 날아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게 딱 내 품으로 딱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의 최취를 만나. 너무 이뻐요. 촬영 끝나고도 보고 싶네요. 오, 아 바로 이제 백허그를 땡기게 하는 이 이 상태에서 딱 머리 이렇게 흩날리면서 뒤로 돌아가신다. 오. 여기서 이제 바디미스트 냄새가 살짝 더 나줘야 되거든요, 이러면은. 젓가락 같아요. 뭐? 그러니까 말라서 약간 엄청 슬림한 품에 안기 좋을 것 같아요. 보지 마요. 어우, 갑자기 훅 들어오네. 어, 바른 생각. 되게 괜찮으세요. 제가 딱 원하는 그 뭔 느낌인지 알죠? 여자친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데이트하면은 가능해요? 아, 그건 안 되죠. 굉장히 S라인이시죠. 섹시 역캠. BJ 몸매상. 본다 되죠. 좋으신. 어미! 알았다, 무슨 야무지구만? 허리 라인이 진짜 이게 진짜 예술인데? 와 진짜 옷 입으면 마네킹이 펴놓은 것처럼 되게 이쁘게 빛나올 것 같아요. 몇백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몸매이신 것 같아요. 귀하신 분이야, 아시겠어? 제가 아까 말했던 칼자 느낌 있잖아요, 이렇게. 아 근데 이게 완전 막 과하지도 않아. 완전 진우 스타일? 어, 완전 내 스타일. 실례하겠습니다. 혹시 그 연하 어때요? 오! 그릴라이트요, 이거! 드디어 약간 가능성을 느꼈어요. 저 같은 남자 어때요? 가능성이 줄어들었어요. 운동 언제부터 안 했어요? 이거 진짜 태어난 거예요. 올림피아 나가도 이제 우승할까 봐. 감사합니다. 어 너무 귀여워. 어떡하지? 와우. 아 예. 예 샴푸 맞... 냄새. 장난 안 되는데. 나사구리 나사구리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! 헐렁헐렁한 걸 입으면은 되게 몸매 부각이 안 되거든요. 지금 근데 벌써부터 그 느낌이 있어요. 라인이 지금도 눈을 어디다가 둬야지. 아, 맞아요. 제가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. 너무 마르지도 않고 딱 적당한 전분이랑 좀 다르게 라인이 잘 잡혀 있지 않으신가. 평상시에 많이 보일 것 같은데. 네, 평범한? 오 허벅지와 허벅지 사이가 안 닿는 게 약간 메리트 있거든요. 야야. 끝장나. 아 다리 쪽이 눈에 간다. 아유. 부담스럽지도 않고 좀 마르지도 않은 동네 누나와 같을 것 같아요. 나봐. 알았어. 나봐. 후후. 어. 오. 아 이렇게 티라도 입혀주시지. 추우시든지 안 추우세요? 빵빵 털쭉 빵. 완성형이에요. 같이 해변을 가면은 뭔가 느낌 있을 것 같아요. 어깨 딱 펴고 야 내 여자 이런 여자 다 이런 느낌. 그리고 나도 벗고 있는 거야. S라인 원피스의 로빈 같은. 떠! 아, 야무지네. 아 근데 피디님 감사합니다. 어깨가 저보다 넓은 것 같은데. 맞네 니가 작아. 제가 원래 몸매를 볼 때 골반을 굉장히 중요시하긴 합니다. 저도 근데 레깅스를 보니까 뭔가 같이 헬스장을 갔을 때도 느낌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스쿼트 보조를 좀 도와달라고 한다던가. 혹시 연하 왔나요? 야, 두 번째 가능성! 뱀! 와, 나 이런 몸 갖고 싶다. 네가 왜 이런 몸을 갖고 싶다? 왜? 아까 춤 추신다고 하셨는데. 조금만 더 추시나요? 아, 뭐, 방금 나 당겼어. 오! 잠깐만 피출! 솔직히 말하자면 무서운 기분이 있지만 거기서부터 나오는 매력 그 위에 저를 끌어당기고 있어요. 야 사람아 어깨 아까 그분보다 더 넓어요. 이제 환하게 하면 이제 저먼 스플렉스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누나 전에 나오신 분보다 체격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맞나 싶네요. 같이 단둘이 운동을 좀 하고 싶어요? 둘이 운동하면 내가 먼저 쓰러져서 죽을 것 같긴 한데 야 또 근육을 좀 많이 보거든. 와 진짜 뺑 죽을 것 같아.
막 어깨가 펴져 있어. 저기 봐, 지금 팔이랑 광배근이랑 붙어 계시는 게. 쩐다! 근육 엄청 막 하면은 우락부락 하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야. 몸매는 진짜 야무져. 힙업이 이제 대단하시다. 종아리인 저기 하트가 있을 것 같아요. 너도 한번 해봐. 종아리 바지. 이게 매끈한데, 여기? 오! 오! 뭐야? 어깨 봐! 내가 진짜 보호 당하고 싶다. 갑자기 제 자신이 여리여리해졌어. 오! 야, 나 이거, 나 지금 비교당할 것 같아. 나도 이거 안 생기는데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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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진짜 네. 저런 분이 엄마면은 말 잘 들을 것 같아, 그냥. 오. 오. 광배가 저렇게 나올 수가 있나? 외근들이 장난이 아니에요. 기립근 쪽으로 딱 파였어. 이것이 애플. 오. 이 삼각형. 삼각형인데요? 우리가 가져야 될 몸을 이분이 다 가지신 것 같아. 그치. 우리 같은 며칠은 이분이 안 되는데. 엄청 화려해요. 혹시 운동 몇 년 정도 됐어요? 4년. 4년? 진짜 끈기있네요. 이 4년의 세월이 다 탄탄하게 쌓여 계세요. 너무 섹시해요, 진짜. 이 기억 매력 봤어요? 이 반전 매력. 힘 제대로 한번 빡 쓸 수 있을 때. 오! 쓸쓸쓸쓸. 오! 나도 안 하고 있어. 어? 어 있긴 하네, 너도. 아니, 이분분 아니야. 제가 궁금했던 게 스쿼트랑 데드리프트 중량이 약간 나 백허그 한번 다가가면 정신 못 차릴 거야. 여리여리한. 어? 어머. 6? 6! 이번엔 굉장히 평범하신 분이 오셨구만. 근데 아무튼 활란한 옷 입을 때 보통 감춰지거든요? 근데 이거는 100%가 다 드러나요. 그 말은 뭐다? 레전드. 레전드. 엉사이. 약간 되게 순두부 같아요. 뭐 말랑말랑하실 것 같은 다 전체적으로. 근데 살이 있으시면 솔직히 비율이 좋기는 힘들거든요. 근데 빼신다면은 엄청난 비율을 가지시지 않을까. 다이아주죠. 되게 그대로 사는 것 같아. 탈 아시안인 것 같아. 나방에 모래시계 알아요? 그 느낌? 저희 레깅스에 왜 저게 그려져 있을까? 하필이면. 디테일 아름다우시다. 아 충분히 아름다웠어. 미워졌어. 와. 턱쓰신 거 아니에요, 이거? 어디를 쳐다봤는지 모르겠어. 이게 대박. 가능한 거였구나. 야, 나 때려봐. 어, 꿈이 아니야. 어, 항상 이상으로 S라인이죠. 진짜 딱 3 사이즈가 궁금해지는 아... 몸이네요. 현실성이 지금 떨어지는 순간이긴 한데 여신상 있잖아요. 그것 같아요. 원피스에 나오는 그 여자 캐릭터? 딱 그런 느낌? 야, 일본과 2절이 뭐였더라? 모르겠어. 이분들 삼각형 있지 않아? 근육보다는 약간 허리가 얇으신 삼각형? 몸과 허리의 비율이 너무 잘 맞아. 몸이 너무 굳어지는데? 아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느낌 알아요? 서민의 신분을 달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현실판 꼬상 느낌? 섹시한 포즈를 한번 신뢰가 안 된다. 그거 왜 가까이서 요청을 했을까? 지금 뇌정지가 오거든요? 이거 따위. 너 여기 쳐다보고 있잖아. 혹시 연마 어때요? 이거는 긍정의 의미죠? 안을 준다고요? 진짜로? 안을 준다 하여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가져가 볼까요? 잠깐만요. 하나 더 풀어야겠다 이거. 오! 안 내면 진다 가위가 해보. 나이스! 잠깐만. 아 진짜 마지막에 요거기라는 거 봐요. 저 너무 건강한 느낌이 좋았고 딱 탄탄한 게 눈에 보이잖아요. 아나볼릭해요. 굉장히 너무 좋았습니다. 비율도 좋으시고 딱 제 스타일에 딱 맞았어요. 따따따따따따 와우 감사합니다. 오, 저도 해야지. 근육을 좋아하기 때문에 멋있는 누나. 소원하기 좋은 작고 아담한 아기신 것 같아서 저는 일본 분을 선택합니다. 거의 제 이상형에 딱 들어맞지 않나 싶은 안기고 싶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또 유튜브를 운영 중인 김꼬입니다. 안녕하세요. 피차TV에서 헬린이로 활동하고 있는 베이네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티나서 지나 채널 운영하는 모델 지나입니다.
안녕하세요. 저는 남 배고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수중 모델 전지윤입니다. 다들 되게 캐릭터성이 완전 뚜렷하시고 되게 느낌이 있어가지고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기 억울하실 것 같아요. 오늘도 좀 말이 조심했는데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. 알죠?